204쪽 두 번째 줄 거기부터 보시죠. 거는 부야라 마캉온하고 고는 보야니 에피거니면 부여위적야라 고로케 유건자는 거상편하고 유곤자는 거합편이루되 이 복은 양생이요 임은 양장이요 관은 양성이요 박은 양극이니 즉 수유곤이 거상하고 구는 음생이요 도는 음장이요 대장은 음성이요 쾌는 음극이니 즉 수유거니 거하고 기어유건자는 계제상편하니 태피수송소축이통인대유 무망대축야오 유곤이 제상편은 계일양지괴야니 괴오음이 일양즉 일양이 위지주구로 일양지괴는 계제상편하니 사겸예비복파야오 기여유곤자는 계제합편하니 진명이최승야오 괴이름오양자는 계유곤야면 오양중이성야니 수중량이 열이라고 읽어요. 여러 이름이나 열지이요 비어 일량이 위중음주야람 망필이운 이름이 위지주라하니 비야람 고로 이름지께는 계제상편하니 소축이통인대유야라. 이제 거는 부야라. 이 건괘 거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 막 항원하고 이 항자는 끝으로 올라왔다. 가장 높다. 그래서 막항원. 그 아버지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막항원. 막자는 절대로 원망한 것이 없다. 즉, 거는 부야니 막항원하고, 거는 아버지니, 아버지에 해당되니,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고. 집으로 말하면. 고는 뭐야니, 고는 어머니니, 비건이면, 건괘가 아니면, 무여 위적해라. 그 어머니와 더불어서 대적할 자가 없다. 이거죠. 자식이 어머니한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라 이거예요. 고로, 괴유 건자는, 그래서 괴 속에, 여기 건은 삼량, 건괘를 말하는구나. 삼량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일건천할 때 건을 말하는 거예요. 요 건은 건이 들어 있는 것은 거 상편하고 상편에 있고 유곤자는 팔곤지할 때 곤을 말하는 거예요.
곤이 들어있는 것은 거하편이로되, 하편에 있으되. 이 복은, 그런데 복궤는 아까 지뢰복할 때 이거는 박이었다면 반대로 복은 이거지요? 이게 복이지요? 이렇게. 이게 복이란 말이죠? 그럼 얘는 곤이고 얘는 이제 뇌인데 이게 곤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외가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다시 보시면 유곤자는 거하편이로되 곤이 들어있는 것은 하편에 있지만 이 복은 복이라는 괴는 양생이요. 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임은 지택님이지요. 임은 뭐예요? 이렇게 똑같이 지인데 거기다 태상절 이렇게 양이 두 개. 이게 이제 임괘거든요. 임괘. 이거는 아까는 여기는 생, 여기는 장, 그죠? 장, 성장 이렇게. 그 다음에 임은 양장이에요. 양이 자라는 거고 관은 뭐예요? 풍지관이지요. 풍은 손하절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풍지관 이건 관이거든요. 관 관괘인데 관은 양성이요. 양이 위에 이렇게 성대하게 있는 거죠. 양성이요. 반면에 박은 이게 박이랬지요. 그러면 여기는 생, 맨 밑에 하나 양이 생긴 거, 그다음에 둘이 자라는 거, 장. 여기는 여기서 위에서 딱 버티고 있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맨 위에 주인이 된 거. 다이 곤괘가 들어 있어요, 그죠? 여기도 곤, 여기도 곤, 여기도 곤, 여기도 곤. 곤괘가 들어 있지만 여기서처럼 생장 성극 하는 이런 것은 수유곤이나 비록 곤이 들어있긴 하지만 거상하고 상편에 있고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군은 무슨 괘예요? 군은 천풍구예요, 그죠? 이렇게 여기 천에다가 풍은 손하절이니까 이렇게 된 거네, 이렇게 요거네 이게 군의 구. 그러면 여기도 건이 들어있고 밑에 음이 하나 생긴 거지요. 이거는 그렇지요? 아까처럼 생, 장,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였더라? 여기는 성, 성. 여기는 이제 주인이니까 극이지요, 극. 이렇게. 똑같이 여기도 음이 생, 그 다음에 장, 그 다음에 성, 극 하는 그런 괴들은 건이 들어있지만 하편에 뒀다. 그 말이에요. 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보세요. 다시 보시면 유 곤자는 거하편이로되 곤이 들어 있는 괘는 하편에 배치를 했는데 그런데도 복괘는 양이 생기는 괘고 임괘는 양이 성장하는 거고 관은 양이 무성한 거고 박은 양이 극애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수유 곤이 비록 곤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거상하고 상편에 두었고 구는 반대로 저기 천이 건이다 들어 있는데 구는 음생 음이 생기는 거고 돈은 음이 성장하는 거고 대장은 음이 풍성한 거고 쾌는 음이 극에가 있는 거예요. 택천쾌라고 하죠. 쾌괘인데 이런 것들은 즉 수유 건이 비록 건괘가 들어 있다 하더라도 거하하고 하편에 배치를 했고 그 나머지 기여유건자는 그 나머지 건이 들어있는 괘는 개제상편 아니 다 상편에 두었으니 태비수송 소축이동인 대유무망대축야오. 이거를 이제 그 상편을 가서 한번 지난번에 상경하경구 정리해준 그 보셔도 되는데 건이 1 곤이 2, 둔이 3, 몽이 4, 수가 5, 송이 6, 사가 7. 거기다가 1페이지에 있는 거를 차례대로 한번 순서를 매겨보세요. 그렇게 해보시면은 상편에 어떤 개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133쪽을 잠깐 펴보세요. 133쪽. 거기 보면은
이름 일량직회 그런 그림이 있지요. 이름 일량직회. 거기에서 건괘가 다 들어 있는 궤도를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건괘가 다 들어 있는 것은 거기 두 번째 줄에 있는 쾌. 쾌괘는 아까 음이 극에가 있는 거라서 합현해졌댔죠. 그랬지요? 반대로 그 앞에 있는 박괘는 곤괘가 들어있지만 양이 극에가 있는 거라서 상편해준다겠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괘를 찾아보면 되는데 택괘와 빗괘는 삼양삼음괘에 있을 거예요. 한장더 넘겨보세요. 그렇지요? 135쪽에 보면은 빗괘가 나와 있지요. 비. 함괘 앞에 비. 예. 거기도 삼양삼음인데 이거는 건이 들었다고 해서 상편에 두었다 그 얘기죠. 그다음에 한장더 넘겨 보시면 택괘가 있을 거예요. 136쪽에 마지막 가 보면은 지천태 택괘가 있지요. 여기도 건이 들었다고 해서 상에 두었고 상편에 두었고. 그다음에 수는 수천수니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보고 가시죠. 그래서 이거는 꼼꼼하게 하나씩 그려보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저기 저 번역본 보시면 괘를 전부 이렇게 찾아놨어요. 그걸 보시면 좀더 빨리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지금 저하고 같이 읽는 것은 상하편으로 배치한 그 원칙을 한번 읽고 가시고 확인은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204쪽 거기 보세요. 유곤이 제상편은 곤괘를 갖고 있으면서 상편에 인 것은 괘 일량지 괘 아니에요. 다 양이 하나밖에 없는 괘예요. 그러니 괘 오음이 괘가 음은 다섯 개인데 일량 양이 하나가 있게 되면 일량이 위지축으로 그 하나의 양이 그 괘의 주인이 된단 말이죠. 고로 일량직괘는 양이 하나밖에 없는, 예를 들면은, 요런 괘지요? 이런 괘는 양이 하나만 있잖아요? 이런 괘들은, 괘제 상편 아니에요. 다 상편에 놨다 이거죠. 그러니 그 예가 뭐냐면, 지수사거든요? 지수사. 겸, 지산 겸. 그 다음에 예, 비, 박, 복, 박. 이런 괘들이 일양직괘예요. 아까 여기 133쪽인가요? 한번 잠깐 볼까요? 일양직괘를 보세요. 이름 일양직괘에서 일양, 일양직괘는 앞에 여섯 개가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지요? 133쪽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일양직괘지요. 박, 비, 예, 겸, 사, 복 이런 괘들이네. 그죠? 일양직괘. 그렇지요? 그런 괴들은 다 어디에 뒀다고요? 상편에 뒀다고. 왜? 그 양이 그 괴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기여 유 곤자는 그 나머지 곤이 들어가 있는 괴는 괴제 합편하니 진, 명이, 최, 승야오 진괴라든지 명이괴라든지 최괴라든지 승괴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곤이 들어있는 괘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곤이 들어있는 괘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분명 곤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다양하게 들어있겠구나. 그죠? 이양직괘에 가도 있겠지요. 곤이. 임괘 같은 경우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승괘도 그렇고, 이거 보면은 전부 다이 곤이 들어있는 거는 일단 8개씩 들어있잖아요. 그죠? 일정8회니까. 그렇죠? 그 곤이 들어가 있는 것도 8개 중에서 합편에 배치한 것은, 거기 있는 것은 진괘와 명이괘와 최괘와 승괘. 하나, 둘, 셋, 네 개만 합편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상편으로 뺏긴 거지요. 그렇게 보세요. 반면에 건괘가 들어가 있는 것도 8개의 괘지요. 그죠? 1.8이니까. 네. 괘 이름 오양자는 이제 반면에
괴에서 음이 하나이고 양이 다섯 개인 괴는 계유 건냐며 다그 속에 건괴가 들어 있어. 건이 들어 있으며 우 양중 성냐니 또 양이 많으면서 성 풍성하다 이거야. 풍성하니 수 중량이 여러 이름이나 그 음이 하나인 괴는 그음 어떻게 보면은 여인 천하지.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그렇지만은 그 여인한테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 이름이나 그 이름한테 열, 기뻐하기는 하지만 열지이요. 그 기뻐할 뿐이요. 비여 일양이 위중음주야라. 그것은 하나의 양이 뭇음의 주인이 되는 것과는 같지 않더라 이거죠. 그런데 왕필은 이름이 위지주라니 하나의 음이 주인이 되었다라고 풀었는데 비하라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고로 이름집괘는 음이 하나 있는 괘는 계제 상편하니 다 상편에다 두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거기 얘는 소축 풍천소축 이 그다음에 동인 그다음에 대유괘다 이거죠.